진짜 예뻤던 모습들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좀 미워지기도 해요. 화분이 너무 헐렁해지기도 하고, 요 녀석은 진짜 너무너무 예뻤던 녀석인데 이렇게 살이 빠져버렸어요. 다시 분갈이 해줄게요. 자기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요런 녀석들은 분갈이가 이제 필요한 때가, 어머, 보셨어요? 이렇게 진저기 이게 때가 늦은 거예요. 미워졌어요. 얼굴이 너무 너무 미워져서 때를 놓치면 사육들이 이렇게 안 이뻐진다는 거. 얘는 얘도 얘는 지금 활착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활착을. 그래서 요인석부터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보면서 되게 안쓰럽지 않나요? 야, 너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 때까지 아는 척을 안 해줬단 말이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렇게. 너무 웃긴다. 잘하면 이제 분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낮은 화분에 식재된 다육들은 진짜 짧은 시간에 잘 굳어져. 근데 흙이 대단히 좋지 않아요? 짱짱이 제가 식재를 했던 향기도 너무 좋아. 지금도 향이 좋은 향이 나네요. 너무너무 예쁘게 제가 봤었는데, 분갈이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봄이나 작년 가을에 했었어야 돼요. 아, 분리됐다. 원래부터 분리가 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때를 놓치면 어느 순간 진짜 순식간에, 우리가 사람도 왜 순식간에 뭐 늙는다, 나이 들어 보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육들도 어느 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전에 봄까지만 해도 엄청 예뻤던 애가 가을에 순식간에 안 예뻐져요. 너무 희한하게. 그리고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다시 예뻐지려나? 이제 이런 기대감을 이제 갖게 하는데. 그래서 그 분갈이 때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예쁠 때 분갈이 해야 돼요. 미워진 다음에 분갈이하면 다시 예뻐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미 미워진 거를 분갈이를 하는 거니까. 근데 참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어머, 얘도. 왜냐면 분갈이를 한번 하면 다시 그 화분에서 활착하고 또 이제 하면은 미워진다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예쁜 다육이, 지금 예쁜 컨디션의 다육이를 분갈이를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는 분갈이를 안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컸어요. 얘는 지금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분리가 안 되고 단단하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합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떨어졌다. 그냥 편안하게 합식할게요. 편안하게 합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게 수월하지 않겠는데요? 수월하지 않을 것 같아. 요 빙수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어느 정도 좀 넣고. 뭐, 한번. 원래 합식이었으니까 이번에도 합식하죠 뭐.
얘는 보통 좀 딱딱하게 마사들이 좀 많이 이렇게 알맹이들이 좀 많은 흙들은 나중에 별도로 넣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 녀석은 요 튼튼이는 그게 좀 부담이 없어. 얘가 이 화분이 결코 솔직히 큰 화분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또 좀 어려운 4두야. 5두나 3두가 쉬운데 어려운 4두. 그냥 이걸 기대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군생처럼 기대게 좀 이렇게 해봐야지. 군생들 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이고, 진짜 예뻤는데. 이렇게 도태랑이가 이사를 갔고요. 너무 좀 과하네는. 자, 오늘 도태랑이 얘 또 잡을게요. 잡는다고 하니까 너무 웃긴데, 요 녀석도 할게요. 어머, 언제 분갈이 했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화분 지금 뿌리 좀 보세요. 제가 이 배수층으로 다육이볼 파지를 쓴 적이 있는데 너무 배수층으로 너무 좋아요. 다른 거랑은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다육이볼을 진짜 다시 쓰고 싶거든요. 요거는 너무 향이 너무 좋죠. 이것도 지금 제가 우리 짱짱이의 분갈이 한 거거든요. 짱짱이는 향이 딱 오래 시간이 지나도 너무 좋아. 아유, 여기 애기가 붙어 있네. 예쁘다. 너무 좋아요. 요런 애들, 도태랑, 파랑새, 요런 애들.
모모타로 루비 브러쉬. 너무 예뻐. 얘도 진짜 대글대글하니 묵을 대로 묵어가지고 도테랑이는 어디다 심어줄까? 요 화분에다가, 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살짝 애기를 좀 인정을 해주면서 심어줄까요? 식구가 좀 아쉬운가? 아니야, 똑같네. 여기에다가 심어줄게요. 이 화분에다가. 뿌리가 굉장히 좋죠. 하고 오늘은 핑장에 도테랑이들 다 잡아다가 큰 화분에 있다가 지금 작은 화분으로 가는 거라서 애기는 여러분들 애기를 뺄까 어쩔까 되게 고민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 고민 되게 많이 해서 분갈이를 되게 이상하게 했거든요. 왜냐면 애기를 빼야 되니까. 그럼 애기를 빼면 원래 엄마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갈이가 되게 웃기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칙이 애기는 묻는다예요. 되게 방해가 되는 이런 수영에서는 애기는 묻는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애기는 묻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기가 위로 올라온 수영은 괜찮죠. 근데 저 아래에 있어가지고 뿌리하고 애기하고 나 뭐 선택해야 돼?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애기를 그냥 묻는다 라는 이런 기준이 있으면 분갈이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저 그런 기준을 좀 선정을 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균캐. 혹시
자, 분갈이를 이렇게 분갈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육들이 미워져요. 그것도 순간에 아주 빠르게,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 타이밍이 지금이에요. 지금도 살짝 늦은 감 저는 있다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키웠던 애들은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심정이었던 다육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왕 하는 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고 있어요. 자, 도테랑 요거는 합식. 얘도 그러고 보니까 합식이네. 얘도 그러고 보니까, 어머, 그러면 다섯 개를 그냥 합식을 할 거야. 이렇게 화분 두 개로 분갈이 해줬어요. 도테랑 너무 예쁘죠? 손도 끝이 요렇게 예쁩니다. 전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